그 돌다리,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 시험 범위에 포함되는 요 단원 전체가 갈래별로 들어간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 지금 앞에서 정리했던 첫사랑 같은 그 서정갈래 같은 경우에는 크게 뭐 어려울 게 없어. 뭐 운율이 있다, 정서를 드러낸다 이런 거니까 뭐별 문제가 없는데 요거 부분은 조금 체크해둘 필요가 있어요. 돌다리가 나오고 바로 뒤에 성난기계 나오고 상기 나오고 막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얘네들끼리 지금 돌다리 같은 경우에는 서사갈래 된다고. 그치?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서사갈래에 해당하는 작품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요 갈래에 해당하는 거 서사 극 교술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요세 가지 각각 작품 정리할 때마다 갈래 특징은 따로따로 얘기할 거야. 근데 이 갈래들이 가지는 각각의 특징적인 부분들 있지. 그거는 조금 체크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일단 서사갈래에 해당하는 거니까. 그치? 서사 중에서 소설에 해당하는 애잖아. 소설. 소설 얘기할 때 이런 말 많이 쓴다. 현실에 있을 법한 사건을 이를 소재로 하여 허구적으로 꾸며낸 글. 이런 말 쓴다고. 됐습니까? 이건 고스란히 안 써도 됩니다. 안 써도 돼요, 이거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서사 그 중에서 소설 중에서 알아야 되는 건 허구적이란 거야. 이거. 이해됩니까? 얘는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 아니야. 괜찮습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특히나 뒤쪽에 우리가 나중에 하게 될 상기 있지, 상기. 상기가 수필이란 말이야. 수필은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쓰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거 두 개를 많이 혼동해요. 그러니까 보기를 얘기할 때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뭐 이런 식의 문제인 거잖아. 그러니까 했을 때 돌다리가 돼야 되고 소설이다 이렇게 얘기 안 한다고. 소설이다, 교술이다, 그렇지? 이런 식으로 직설적인 보기를 만들어 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문장을 돌려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키워드만 주의해. 얘는 허구적인 글인 거. 그러셨습니까? 그거만 생각해 두시면 일단 될것 같고. 그러니까 지난주 이제 앞부분 잠깐 봤을 때요 얘기는 반드시 잡아야 된다 그랬지. 이글 같은 경우에는 가치관의 차이. 그죠? 갈등. 그죠? 요게 이제 가장 중심이 되니까 이걸 무조건 체크해 놔야 되는데 그 갈등의 중심이 되는 인물들이 아버지와 상섭이가 된다고. 그죠? 됐지? 그냥 아버지의 가치관을 하나의 단어로 그냥 얘기하면은 무슨적 전통적 가치관. 그렇지? 그다음에 공동체주의적.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마을 공동체를 되게 중시하는 이런 모습 나오니까. 그렇지? 대신에 이제 창섭이 같은 경우에는 근대적 가치관이라는 말 써요. 그다음에 개인주의적 뭐 이런 말쓸 수도 있고. 됐죠? 현실적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 현실적 요거 둘 구분해 놓으셔야 한다라는 것까지 체크를 하는데 마찬가지로 본문에서 이제 짚고 갈 내용이지만 그치? 짚고 갈 내용이지만 이 가치관을 대표하는 소재들이 좀 있다고 했지. 아버지 돌다리 이거 바꾸면 안 된다. 바꾸면 안 된다. 그다음에 창섭이는 나무다리. 그치? 이거는 무조건 출제예요. 이거는 무조건 출제 1순위야. 이글 전체를 통틀어서. 됐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조금 잡아두셔야 하는 첫 번째 내용 되는 거고. 그렇죠? 두 번째로 되게 사소한 내용인데 이거는 이제 그냥 이번 내신을 넘어가면 끝인 내용이 아니라서 한 번만 얘기하고 갈게. 이거 시점 관련된 얘기는 우리 무조건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 소설에서 시점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돌다리라고 하는 작품을 공부해서 이게 무슨 시점이다를 외우고 있는 그게 아니라 그냥 모르는 작품을 봤을 때도 이 작품의 시점이 뭐가 된다는 알수 있어요. 왜냐면 모의고사 문제에도 출제를 해요. 이거는. 단독 문제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건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무슨 시점? 전지적 작가 시점이야. 그치? 근데 마찬가지.
전지적 작가 시점 1인칭 주인공 1인칭 관찰자 이거 너네 이제 앞으로 졸업할 때까지 단 한 번도 못 봐요. 직접적으로 안 준다고 말을 바꾼다고. 자 전지적 작가 시점 말 바꾸자. 작품 안에 있어 바깥에 있어 서술자가 바깥에 있다고 외부의 서술자가 괜찮아? 작품 외부의 서술자가 인물의 내면을 서술한다. 이런 말로 설명한다. 괜찮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작품 외부의 서술자냐? 작품 내부의 서술자도 있겠지? 이게 작품 내부가 되면은 1인칭이 돼요. 이 1인칭에 대한 얘기야. 괜찮아? 그 다음에 인물의 내면을 서술할 수 있다. 속마음에 대해서 직접 다 서술하는 거예요. 창섭이가 무슨 생각을 했다. 창섭이가 무슨 기분이 들었다. 이거 다 얘기한다고. 괜찮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지적 작가라는 말이 성립되는 거야. 괜찮죠? 문제 없지. 대신에 이제 이거 대신에 인물의 내면을 서술한다라는 말 대신에 전달한다. 전달한다. 그죠? 묘사한다. 이런 거 있거든요. 그죠? 이런 말 나오면은 이거는 관찰자 됩니다. 그렇지? 우리 시점이 총 네 가지가 있었잖아. 1인칭 주인공, 1인칭 관찰자, 3인칭 관찰자, 전지적 작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말 짜집기가 되는 거야. 작품 외부냐, 내부냐. 하나. 그 다음에 인물의 내면을 서술하냐 아니면은 그냥 인물의 모습을 전달하냐 묘사하냐 그냥 요거 차이 그렇죠? 요거 가지고 이건 앞으로도 너네가 모의고사에서도 계속 보게 될 거야. 예전에는 이게 그냥 단독 문제로도 출제가 됐었는데 지금은 그냥 보기 중에 한두 개 정도로 섞여서만 나와요. 그래서 그런 개념이니까 체크만 해두시면 되겠다. 오케이 요 정도 잡아두고 본문 가자. 됐지? 됐죠. 자 내려가겠습니다. 자 다른 건 뭐 쪽 없으니까 별거 없고 건너편 산길 쓰개둑이 공동묘지가 먼저 눈에 띄인다. 요 공동묘지라고 하는 거 됐죠? 공동묘지라고 하는 소재. 이제 이 공동묘지를 보면서 누이인 창옥을 떠올린다고 했지? 매개체가 된다고 했어. 괜찮습니다. 이런 용어에 이제 좀 익숙해지자고 우리 누이인 창옥을 떠올리는 매개체다. 자 그러면서 자 봄이 올 때 보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단풍철도 지나고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거 됐죠? 그러니까 이거 계절적인 배경을 늦가을이라고 해도 되고 초겨울이라고 해도 되고 뭐 상관없습니다. 뭐 거기서 거기지 그렇죠? 뭐 상관없는데 이런 계절적 배경이 그냥 주어진 게 아니라 쓸쓸함, 그렇지? 안타까움 이런 정서 심화하는 배경이 된다라는 거지. 그렇죠? 그 정도 내용 잡아두시고. 뭐 창옥에 대한 그리움 이것도 괜찮아요. 그렇죠? 문제 없죠? 이런 거 볼 때 일단. 한 가지만 조금 짚을 수 있는 거. 우리 항상 외부 작품에 조금 외부 작품에 조금 이제 민감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것도 정서가 드러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때의 창섭이의 정서,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마음이지. 그러니까 이런 그리워하는 마음과 관련 있는 시 다섯 개 중에 하나 골라라. 이런 식의 유형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됐지? 됐죠. 그 정도 일단 감 잡아주고. 자 내려갈게요. 쭉 내려갑니다. 뭐 창옥이의 무덤 보면서 묵례를 보냈다 뭐 이러고 있고 그 뒤에 잠깐 이제 과거 회상 나온다고 했지? 저 여기서부터였죠. 여기서부터. 그 다음에 눈치였다 여기까지. 과거 회상 장면이라고. 근데 이제 이게 학교에서 혹시 이거 이 부분 어떻게 설명하셨는지 내가 뭐 잘은 모르겠는데. 굳이 이 장면을 액자식이라고 얘기하지는 않거든요. 왜냐면은 액자식 구성이라고 하는 말이 성립이 되려면 외부 이야기랑 내부 이야기의 비중이
거의 비슷해야 돼요. 어, 근데 얘는 그냥 잠깐 떠올린 거잖아. 그래서 굳이 이 장면을 액자식 구성이라고는 얘기하지 않아. 근데 과거 회상을 한건 맞아. 괜찮지? 어. 근데 이 과거 회상의 내용이 이제 창옥의 허무한 죽음인 거지. 괜찮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 죽음이 창섭이 의사가 된 계기가 되는 거. 그렇죠. 그 정도 내용을 잡으시겠지. 자, 내려갈게요. 뭐, 그렇게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으니까. 자, 내려가셔서, 결국에는 이제, 고농을 마다하고, 뭐, 의전에 들어갔고,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뭐, 권위 있는 의사가 되었다. 뭐, 이 정도 얘기해요. 자, 그 바로 다음에 나오는 거. 야, 이번에 내 병원이 좋은 건물을 만나는 거야. 그 다음에, 커지는 거고, 수술실이 실현될 거고. 이게 지금 드러나는 거. 그쵸? 이게 지금 여기서 지금 드러나는 거. 창섭이가 고향에 온 이유라고. 병원 확장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괜찮죠? 어차피 소설은 문제 출제되는 것 중에 한 문제는 무조건 내용일치예요. 어, 무조건 내용일치 한 문제는 나온단 말이야. 근데 그 내용을 그 자리에서 우리가 제시문을 읽으면서 풀 수는 없다고. 이게 됩니까? 그 시간이 없다고. 그리고 그 정도의 시간적 여유는 없으니까 이런 내용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 왔는지. 그치? 자, 그리고 넘어갑니다. 뭐 마을로 들어가는 길 있고 바닥도 평평하고 뭐 이런 내용 얘기됩니다. 그 뒤에 쭉 넘어갈게요. 자, 눈에 익은 정자나무 선 논이며 돌각담을 두른 밭들도 나타났고 자기 집 논과 밭이었다. 뭐 요정도 쭉 아버지께서 손수 쌓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됐죠? 그러니까 여기서 둘은 일단 알수 있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요 앞에 나왔던 요 장면들, 그치? 요 장면들 얘기하는 거, 그치? 그러니까 마을을 정돈하고 마을의 길을 닦고 이런 것들을 열심히 하는 거잖아.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도 일단 우리 아버지가 공동체 주의적인 거, 그렇죠? 알수 있는 거지. 그리고 대놓고 얘기하잖아. 근검으로 소문이 났다. 근검으로 소문이 났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혹시나 해서 다시 한 번만 얘기하고 넘어가는 거. 아버지의 성격을 그렇게 직접 제시했다고. 직접 제시는 무슨 방식이라고? 말하기 방식이야. 이해 됩니까? 됐죠? 그러니까 이렇게 기억하면 조금 편할 거야. 서술자가 인물의 성격을 직접 말하는 방식인 거야. 괜찮습니까? 어. 됐죠? 조금 말 바꿔서 한 번만 더 필기할게. 요건 써두세요. 서술자가 인물의 성격을 직접 말하는 또는 서술하는 방식인 거지. 됐죠? 이게 직접 제시라고 단어를 던져주면 너무 좋은데 그러지 않은 경우가 많으니까. 됐죠? 그리고 이제 그 바로 다음에 나오는 거. 바로 다음에 아버지가 말하는 거 나오잖아. 요거 아버지의 말씀. 그치? 나에게 벅찬 일을 깨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자, 이거에서 이제 많이 헷갈려 한다고. 자, 결론부터 얘기할게. 얘는 간접 제시라고. 됩니까? 아버지의 성격을 간접적으로 제시한 거야. 근데 얘도 풀어서 얘기할 거 아니야. 그때 뭐라고 얘기해? 인물의 말하기를 통해. 간접적으로 보여주기 방식으로. 괜찮아? 야, 방금 전에 우리 직접 제시 정리했을 때랑 다른 게 뭐야? 말하는 주체가 달라요. 말하는 주체가 다르다고. 서술자가 말하느냐, 인물이 말한 거냐, 이게 다르다고. 그래서 성격 제시 방법이 다른 걸 찾아라.
라고아는 발문 있지, 발문 문제. 문제에 성격 제시 방법이 다른 걸 찾아라라고 직설적으로 출제하는 방, 그 방법이 있는 반면에 이거를 문제를 살짝 비트는 거야. 다음 중 발화의 주체가 다른 걸 찾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발화의 주체가 서술자냐 인물이냐 이해되지? 요거 얘기하는 거야. 괜찮습니까? 됐죠? 아무튼 이제 아무튼 자 이거는 제시 방법이고 그래서 아버지의 성격이 어떤데 근검하다고 근검하고 부지런하고 됐죠? 그런 성격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다. 라면서 이제 됐죠? 한 가지가 더 나오죠. 자 논뱀이를 바로잡고 담을 두르고 개울은 뚱마기하고 됐죠? 뭐 이런 모습들 보면 알겠지만 땅을 소중히 여기고 그렇죠? 마을을 위해 헌신하는 모습이지. 됐죠? 뭐 어려운 건 아니었으니까. 내려가도 되겠죠? 넘어갈게요. 자, 내려가서 자, 그때 이런 땅을 팔기에는 자, 여기서부터 갈게요. 이런 땅을 팔기에는 아무리 수입은 몇 배가 더 나은 병원을 늘리기 위해서나 아버지께 미안하지 않을 수 없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거야. 창섭이가 아까 근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건 있었지만 아버지가 땅을 소중히 여기는 거 있잖아. 그거를 무시하는 건 아니라고. 아버지를 무시하는 태도가 있는 건 아니야. 괜찮습니까?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결론부터 잡고 갔잖아 우리. 둘이 갈등한다고. 그러니까 둘이 갈등한다라는 게 서로의 의견을 무시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물론 아버지도 창섭이를 무시하는 게 아니야. 이거 되게 큽니다. 이런 문제에서 되게 많이들 낚여요. 됐습니까? 자 뒤에 넘어갈게. 자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내년이 환갑이시다. 어머니께서는 겨울이면 해마다 기침이 돋으셔 진작부터 내가 모셔야 했을 거다. 그런데 내가 시골로 올 순 없고 천상 부모님이 서울로 가셔야 된다. 한 동네에서도 땅을 당신만치 못 거둘 사람에겐 소작을 주지 않으셨다. 야 여기 당신 이거 누구? 이거 아버지야? 이해됩니까? 이거 아버지입니다. 됐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 우리 이제 그 혹시나 우리가 이제 우리 학교가 그렇게 문제를 지저분하게 내는 스타일은 아니긴 한데 그건 아니긴 한데 문학 문제에다가 문법 걸쳐놓는 경우 있어요. 근데 우리 이번에 문법 문서가 들어가잖아. 높임표현이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높임표현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자기가라고 자기가. 그치? 자기가. 근데 이걸 대신해서 당신이라고 하는 이거 뭐라고 부르는지까지 조금 보세요. 제귀칭 대명사라는 말 써요. 이해됩니까? 요걸 사용한 건데 이게 높임의 의도가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친구한테는 당신이라는 말안 써요. 괜찮습니까? 여기까지 첫 번째. 그렇지? 자,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당신이라고 하는 말이 이런 경우에서 문장이 자, 당신이 뭘 알아? 했을 때 당신. 이거는 너잖아. 이건 너잖아. 그러니까 2인칭 대명사일 때랑 달라. 이해됩니까? 아버지 너가 아니야.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것만 조금 혼동하지 않게끔. 근데 이런 식으로 출제하지는 않을 거야. 알아만 두세요. 체크해 두시고. 자, 그러면서 땅을 전부 소작을 내어 맡기고 서울에 가 편안히 계실 날이 하루도 없으실 게다. 그래서 말년을 편안히 해드리기 위해서 땅은 전부 없애버릴 필요가 있는 거다. 근데 이거 생각해 보세요. 방금 전에 지금 창섭이가 혼자 생각한 거잖아. 그치? 자, 요거를 지금 우리는 보통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기 합리화라고 보통 얘기하지. 그러니까 근본적인 원인, 근본적인 원인.
아버지의 땅을 팔아야 한다라는 근본적인 원인은 뭐야? 병원 확장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거야, 마련하기 위한 거야. 근데 이거를 다른 이유를 갖다가 합리화하고 있는 거지. 아버지도 연세 드셨고 어머니도 이제 몸이 안 좋으시고 모시고 올라가야지 뭐 이런 얘기하면서 그렇죠. 넘어갑니다. 자, 창섭이는 샛말에 들어서자 동구에서 이내 아버지를 뵐 수 있었다. 아버지는 가에는 살얼음이 잡힌 찬물에 무릎까지 걷고 들어서서 동네 사람들을 축축여 돌다리를 고치고 계셨다. 돌다리 이거 동그라미 하나 쳐놓을게요. 그렇죠. 이거 되게 중요한 소재였으니까. 그렇죠. 아버지가 지금 돌다리 고치고 있었던. 자, 이렇게 얘기하시네요. 갑자기 어떻게 오느냐? 라고 했더니 네, 급히 여쭤봐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 먼저 들어갈 거라 라고 말씀하셔서 먼저 들어갑니다. 자, 뒤에 잠깐 갈게요. 뭐 이런 것들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아직도 기억에 남는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 너희 증조부님이 돌아가시어서다. 산소에 상도를 해오시는데 징검다리로야 건네올 수 있니? 그래, 너희 조부님께서 다리부터 이렇게 넓고 튼튼한 돌로 놓으신 거란다. 요거 이제 그냥 자, 돌다리의 내력을 설명한 거야. 그치? 근데 이제 이거를 어떻게 제시했느냐. 제시 방법. 아버지의 말을 인용했지. 괜찮습니까? 아버지의 말을 인용하여 돌다리의 내력을 밝히고 있는 거야. 이 돌다리가 왜, 언제 놓였는가. 이거 얘기하는 거잖아. 괜찮습니까?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5, 60년 동안 무너진 적이 없었는데 뭐 이렇게 떠내려갔대요. 쭉 넘어가겠습니다. 됐죠? 뭐 나무다리가 놓인 뒤의 일이라 이 돌다리는 동네 사람들에게 완전히 잊혀진 채 버린 채 던져져 있던 것이었다 라고 얘기 나오네요. 오케이, 여기 하나 체크하고 갑시다. 나무다리 됐죠? 문제 없죠. 자, 고 이제 밑에 너네 교재 가지고 있는 거 밑에 약간 공간이 있잖아. 거기다가 이거 한번 체크하고 갈게요. 나무다리라고 하는 애랑 아니 돌다리랑 나무다리랑 그렇지? 서로 대립적인 이미지를 가진다고 했으니까 어떤 이미지를 각각 가지느냐. 그렇죠. 자, 돌다리 같은 경우에 돌다리는 일단 첫 번째 만들기 어려워요. 그렇죠. 그리고 돌다리는 그러니까 예전에 할아버지 때부터 있던 거니까 역사를 지니고 있어. 그리고 추억이 있는 소재예요. 뭐 나중에 이제 밝혀지는 거지만 뭐 너희 어머니도 이 다리를 건너서 시집을 왔고 뭐 이런 얘기 하신단 말이야. 그렇죠? 뭐 추억이 남겨 있고 너도 이 다리를 건너서 학교 다니고 뭐 이런 얘기 하시잖아. 뭐 그런 게 있고 뭐 오래된 거니까 오랜 세월을 겪어왔고 그렇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전통적 가치관을 상징한다고. 그렇죠. 이게 돌다리의 의미가 되는 거야. 그렇죠. 나머지 이제 나무다리는 전부 다 반대죠. 만들기 쉬워요. 편리해. 그렇죠. 편리하다. 하지만 얘는 도구적인 대상이야. 도구적인 대상이야. 그러니까 이용하는 그냥 이용하는 역사, 추억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근대적 가치관을 상징하는 소재가 되는 거지. 됐죠?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가장 그냥 직설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만들자면은 그냥 표 형태로 너네한테 던지면 돼. 돌다리, 나무다리 속성들 있잖아. 속성들 나열하고 잘못된 거. 칸 했을 때 잘못된 거 찾아라. 그냥 이럴 수 있어요. 뭐 되게 쉬운 문제야 그런 거. 주는 문제니까 체크만 하시면 되는 거.
자, 넘어갈게요. 아버지 들어오셔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자, 웬일인데 어째 혼자만 오느냐라고 말씀을 하시죠. 했더니 어머니는 손자 아이들부터 보이지 않음을 모르신다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치? 자, 오늘로 가야겠어서 아무도 안 데리고 왔습니다. 오늘로 갈걸뭘 해오느냐라고 얘기하시죠. 아쉬워하시는 거지. 뭐 이렇게 바로 올라가려고 그래. 뭐. 자, 이제 어머니 사건 서울로 모셔갈 채비를 하러 왔다고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서울로 제발 아이들하고 한 대로 살아봤으면 원이 없겠다. 자, 요거 주의. 요거 주의. 자, 이거 지금 어머니랑 대화하고 있던 거지. 됐죠? 어머니는 서울로 가고 싶어 하는 거야. 괜찮습니까? 그리고 어머니는 바로 앞에서 얘기 나왔던 거지만 손자들, 손주들에 대한 애정을 지니고 있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사소한 거야. 되게 사소한 건데 아버지는 서울로 가는 걸 거부한단 말이야. 결론이지. 이게 결론적으로 그렇게 되지. 근데 어머니는 아니야. 괜찮습니까? 아버지랑 어머니를 동일시하면 안 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또 가치관이 달라요. 그렇지? 요거에 대한 오해를 먼저 좀 풀고 넘어가려고 체크합니다. 그렇죠? 넘어가서 자, 가고 싶어 하시는데 자, 대놓고 얘기하죠. 어머니는 땅보다 조상님들의 산소보다 손자 아이들에게 더 마음이 끌리시는 눈치였다라고 얘기하죠. 자, 그러나 아버지만은 그처럼 단순히 들떠질 마음이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자, 가봅시다. 아버지는 아들의 뒤를 쫓아 이내 개울에서 들어왔다. 아들은 의사인 아들은 요거 한 번만 체크할까? 반복했잖아. 아들은 의사인 아들은 그치? 이거 반복하는 거 있잖아. 의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의사라고 하는 직업 있죠. 의사. 그러니까 의사라고 하는 직업이 근대적 가치관을 지녔다. 그치? 이거를 강조하는 표현이 되는 거야. 그냥 아들은이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의사인 직업을 가진 아들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그리고 의사라고 하는 직업은 지금 이 고향, 시골, 농촌 마을과 어울리지 않는, 그렇지? 근대적인 직업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의사인 아들이라고 한번더 강조해 준 겁니다. 됐죠? 마치 환자에게 치료법을 이르듯이 냉정히 책연책연히 이야기를 시작했다라고 시작하죠. 자, 요 뒤에 이어지는 내용들 되게 말 많아요, 창섭이가. 근데 일단 결론부터 잡고 갈게. 설득하는 겁니다. 아버지를 설득하는 내용. 요 내용은 잠깐만 쉬었다가 이어서 갑시다. 그렇죠?